LG 에너지 솔루션은 GM, SK 이노베이션은 포드와 손잡고 미국에 공격적으로 생산 기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지만 삼성 SDI는 한국 배터리 3사 중 유일하게 아직 미국의 생산 기지 건설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부 언론은 삼성 SDI가 미국 완성차업체 스텔란티스와 미국 내 합작사 설립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올해 1월 이탈리아와 미국이 합작한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엔 그룹이 합병해 탄생한 완성차 업체인데요. 판매량 기준 폭스바겐, 도요타, 닛산, 르노, 미쓰비시 연합에 이어 세계 4위인 자동차 기업입니다. 스텔란티스는 오는 7월 8일 EV 데이 2021 행사를 열고 전기차 전략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행사에서는 카를로스 타바레스 최고 경영자가 전기차 전략을 발표합니다. 스텔란티스는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생산하겠다고 올해 1월 선언한 바 있는데요. 2024년까지 총 30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돼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수주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터리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의 주요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현재 스텔란티스의 주요 브랜드 중 하나인 피아트 크라이슬러를 완성차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또 삼성 SDI는 지난해 유럽 완성차 업체 수요를 겨냥해 헝가리 공장에 1조 2천억 원을 들여 대규모 추가 투자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영현 삼성 SDI 사장은 지난달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배터리 산업전시회 인터배터리 2021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전 사장은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법인 설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지만 시장 진출 준비는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가 합작사 설립에 합의할 경우 미국의 약 30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 설립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삼성 SDI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7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 SDI의 올해 2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3조 3,442억 원, 영업이익 2,505억 원 수준입니다.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30%, 영업이익은 141%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V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중대형 배터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됐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원형전지는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으로의 출하가 본격화하면서 큰 폭의 성장세를 이뤘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